사람들이 이 무조건적 사랑, 이 생명을 알기 전까지는 그냥 저절로 부정적이 됩니다. 이 부정적인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정상이에요. 머리가 똑똑할수록 그래요. 그래서 너무 긍정적이면 어때 보여요? 좀 바보같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 부정적으로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야 그거 안 되는데 이러이러해서 그거는 힘들 건데 이런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꼭 바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보 같은 긍정이 똑똑한 부정보다 낫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뉴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보 같은 긍정이 똑똑한 부정보다 훨씬 낫다. 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영국 바로 옆에 그 섬나라가 있습니다. 영국도 섬나라지만은 아일랜드라는 그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요. 아주 뚝심이 강하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에도 많이 이민 와서 사는데 하여튼 그 아일랜드 사람 그름은 유명해요. 그 끈끈둑지기로 포기하지 않고 근데 이게 오늘은 이 아일랜드 노새 영어로 하면 Irish and donkey, donkey는 노새죠. 그 노새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나이 많이 든 농부 할아버지 농부가 마누라도 일찍 보내고. 자기도 너무 나이가 들고 늙어서 농사도 잘 못 짓겠고, 노새도 너무 늙어서 그 농사 일도 시킬 수도 없고, 마당 한가운데 있는 우물도 말라가지고 물도 안 나오고,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 할아버지 농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어떻게 저 우물도 메꿔 버려야 되겠고 노새도 처리해야 되겠고 참. 그 맨날 노새에 저 풀 먹이려고 나가서 풀 뜯어오기도 이제 힘들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농부가 결심을 했어요. 결심하고 오늘은 저 노새를 우물 안에 집어넣고 흙으로 물도 안 나오는 우물을 메꿔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새한테로 갔습니다. 똑똑한 노새 같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하, 우리 주인님이 드디어 나를 처치해 버리려고 하는구나. 그게 정확한 생각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탁 상대방 그 의중을 빨리 파악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노세는 좀 바보스러운 노세예요. 아, 오늘 자 내가 무슨 할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우리 주인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실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아 오늘은 나한테 주인님이 무슨 일을 맡기실까? 그래도 순순히 이제 아 어떤 일을 맡길까 궁금해서 끌려갔습니다. 가니까 우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 노새가 생각하기를 아 이 우물을 메꾸는 일에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우물에 집어넣는데 노새는 아주 기분 좋게 뭐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우물 밑바닥까지 자 이제 달려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는 저기 가서 흙을 파가지고 이제 와서 우물에다 부었어요. 노새는 어떻게 생각할게? 이 노새는 아하 나도 늙어서 이제 농사일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해.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하게? 아, 이제 흙을 부으면 내가 이 흙을 잘 다져가지고 밟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우물을 아주 잘 메꾸려고 그러시구나. 주인님이 자기를 죽일 생각은 전혀 전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무조건 죽는 생각만 해요. 그 병원에 병문안 오는 사람들도 그래. 그 모아가지고 손잡고 무조건 뭐요? 오라! 원죄 얘기라 그러죠. 네. 이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너무나 정상이라. 암에 걸려도 낫는다라는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배우셨다시피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긍정적인 뜻을 품으면 이 유전자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 참 이거는 위대한 발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갖다 흙을 또 해서 갖다 붓고 또 해서 또 갖다 붓고 이제는 노새가 완전히 파묻혔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흙을 갖다 더 가지고 가는데 우물 위로 귀가 쫙. 저 깊이 파묻혀버렸다고 생각되는 노새가 귀가 올라와 있어. 그래서 가서 흙을 부어보니까 노새가 등에 흙이 떨어지니 어떻게 해?
털고 또 발로 닿죠. 이게 뉴 스타트 정신입니다. 아직에 이게. 네.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네? 털지 않고 다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 파묻혀버리지. 네. 이거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절대로 부정적이 되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네. 아, 그래가지고, 주인이 보니까 놀랍거든.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노새가 우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답니다. 아시겠죠? 이야, 이게 바보 같은 긍정의 승리입니다. 아시겠죠? 예. 똑똑한 부정을 선택했더라면 벌써 끝났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 사랑을 더한다는 것도 이 조건적인 세상에서 보면 상당히 바보짓 같은 짓입니다. 그렇죠? 예.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준다? 참 바보짓이에요.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생명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주인 할아버지가 너무나 노새한테 감동을 받은 거야. 자기는 철저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아, 이 노새가 자기보다 훨씬 더 똑똑해. 그렇죠? 예, 네, 바보가 아니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주인 할아버지가 온 동네 방네 댕기면서 이 노새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이야, 참 이 노새가,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노새 먹을 것도 동네 사람들이 다 뜯어서 갖다 주고, 할아버지 밥도 해서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노새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꽤 많습니다. 또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이거는 영국 사람들 얘기인데, 저도 영국을 몇 번 가봤지만, 이 영국은 남자들도 똑똑하지만 여자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말빨도 세우고 막 다 한데, 어떤 얘기냐면, 뭐 사정에 있어서 참 똑똑한 영국 처녀가 머저리 같은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 이 남편이 너무 머저리야.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래도 유산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이럭저럭 살아왔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다 이제 털어먹고 이제 소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 그 이 소를 팔아야 연맹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날에 가서 소를 팔아야 되는데, 사실 이 부인이 가서 소를 팔면 훨씬 값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이 머저리 남편한테 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영국 여성들이 참 그 훌륭한 점이 있대요. 여자들이 그렇게 똑똑해도 남편의 길을 죽이지 말라. 왜? 여러분 남편들이 자기 마누라가 훨씬 나보다 똑똑하구나. 그거를 이렇게 느끼면 남자들 기가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국 여성들은 그 점을 굉장히 조심한대요. 그래서 이 영국 남성들은 이 통치력이 강해요. 그래서 그게 다 영국 여성들이 남자들을 다 이렇게 받쳐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다 그래요. 자 이제 이 머저리 남편 자 부인이 소를 끌고 장에 가서 팔면 훨씬 제값을 받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부인은 그래도 남자의 길을 죽이지 않기 위하여 당신이 가서 팔아오라 그래. 소를 팔아.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남편이 소를 끌고 가다가 노새를 끌고 오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노새하고 바꾸는 거야. 그래서 노새하고 바꾸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하고 바꾸고 자꾸 바꾸다가 보니까 나중엔 닭하고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썩은 계란 한 10개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이제 그 남편 그 하고 같이 사는 그 동네 남자들이 너는 이제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너는 이제 쫓겨난다. 쫓겨난다. 너는 이제 오늘은 끝이다. 근데 이 머저리 남편은 뭐라 그러게?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마누라는 여보 참 잘했군요. 그렇게 칭찬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웃기지 마라. 만약 네가 오늘 안 쫓겨나면 우리가 소 열 마리 값을 주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머저리 남편이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보 계란 10개.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랬게? 어머머, 당신 참 잘했어.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소 10마리 값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잘 살았대요. 하여튼, 이 긍정적으로, 끝까지 긍정적으로 밀고 나가면 긍정적인 일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 바늘 있잖아요. 바느질한 바늘. 이 바늘을 가지고 코끼리를 죽일 수 있대. 어떻게 죽일까요? 바늘을 가지고 코끼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코끼리 두꺼운 가죽을 어떻게 이걸
죽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대.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생각 안 나죠? 예. 네. 이러면 돼요. 아, 어디 한 군데를 죽을 때까지 찌르면 죽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죽을 때까지 열심히 찌르면 죽어요. 네. 그 뻔한 얘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네. 또 다른 방법은요? 네? 또 다른 방법은, 꼭 찔러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숨 넘어갈 때 딱 찌르면 돼. 또 다른 방법. 방법이 많아. 많은데 어떻게 한 가지도 몰라요. 이 정도로 우리는 부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 그래버리면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맨 마지막 방법인데 이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바늘을 딱 들고 가서 코끼리 앞에 딱 보여주고 내가 이걸로 너를 죽일 수 있다. 그럼 코끼리가 놀라서 기가 차서 죽는 거예요. 기상천외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를 해 나가시다가, 어떤 경우는 참으로 막막한, 그런 경우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난번에 어느 간증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뉴스타트 해가지고 좋아져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좋아지는 것 같으나 또 뭐요? 또 내리막이 있다. 그래서 이 내리막을 잘 견디면 또 어떻게? 또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좋아진다. 그래서 어느 차원에 가면, 다 났네. 이제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런데, 이 뉴 스타트에 실패하는 경우는, 이 내림막이 됐을 때, 절망해버리니까,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아시겠죠? 절대 그러시지 말라. 왜? 뉴 스타트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거야. 아시겠죠? 근데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든지 희망을 가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농부 할아버지가 흙을 우물 밖에서 갖다 부을 때, 야, 이거 오늘 내가 죽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그렇죠?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흙이
등에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하고 발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제 이 내리막으로 가는 듯할 때 사실 보면 이 내리막은 이때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이때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도 조금만 내리막이 되면 조금만 통증이 더 심해졌다. 조금만 더 컨디션이 나빠졌다 하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 내리막은 이 당시보다는 뭐예요? 훨씬 더 좋아져 있는 거예요. 면역력도 강해져 있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때가 있게 없게 있어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충격을 받고 기가 막히고, 그러면 컨디션이 탁 떨어져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내리막에서 실망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직선이란 게 없어요. 제일 직선이 있다면 뭐게? 제일 직선이 있다면 빛입니다. 예. 네. 근데 빛도 자세히 보면 직선이게 아니게? 아니에요. 파동입니다. 파동. 예. 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이 쫙 직선이 없어. 파동. 앞으로 나아가는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 빛도 이러면서 가는데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의 그 회복도 이러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제 이 악령들은 이렇게 가게 내리막으로 가게 해놓고 여기서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 뭐 포기하자. 이래 버리면 이 포기하는 순간이 여러분의 유전자가 가장 왕창 꺼지는 순간이에요. 예. 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도 꿋꿋이 기도하시고, 예. 네. 노래 부르시고, 와하하하 웃으시고. 그래서 이 악령들에 대하여 저항을 해야 된대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와 싸우려면 배구 선수가 돼야 된다. 자, 배구 선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악령이 스트레스를 주면 어떻게 해야 돼? 막든지 아니면 뭐요? 네, 스파이크 하고 너나 먹어라 그래야지. 네. 그리고 여러분 악령의 그 스트레스가 탁 넘어오면 기를 쓰고 어떻게 쓰러지더라도 어떻게 네트 반대편으로 어떻게 너나 먹어라 그러고 보내야 돼요. 그래서 네, 여러분, 뉴 스타트 선수들은 배구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악령이 스트레스 먹어라 그러든 뭐요? 네, 나 먹어라. 그래서 철저히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로
일관하셨어. 아주. 예. 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저항을 하고 배구 선수가 되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스트레스를 반대편으로 뭐예요? 본래 온 것으로 넘겨주시고 여러분에게는 생명으로 승리를 안겨주시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셔서 우리 유전자 하나하나마다 생명을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부정적이어야 되겠습니까? 악령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령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악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의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정말 매 순간마다 정말 내리막으로 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항상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정말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정말 작정하고 적극적으로 바보 같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